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스케치업 프로 2018 강의를 진행하게 될 박남용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업의 기초부터 해서 응용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이전에 스케치업이 어떠한 소프트웨어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저와 함께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램 소개와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스케치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스케치, 우리 스케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말 그대로 우리 사용자들에게 직관적인 어떤 툴을, 도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어떤 모델링을 사용자들이 쉽게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스케치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3D Max라든지 라이노 등등, 뭐 마야 등등의 다양한 어떤 그래픽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모델링 소프트웨어들이 있지만은 가장 용량이 작으면서도 쉽게 사용자들이 쉽게 뭐 심지어는 뭐 하루만 교육받아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스케치업을 통해서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인터페이스가 친숙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바로 스케치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케치업 2018 프로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려면 트림블 스케치업 프로 2018이라는 버전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마이 스케치업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료실이라는 곳에서 SKUP 다운로드라는 탭에 있는 해당 트림블 스케치업 프로 2018 한글판 또는 영문판을 여러분들이 뭐 설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그 스케치업은 맥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용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 일반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버전을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 주소를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한번 이 사이트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자, 복사된 주소를 제가 주소 입력창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엔터 눌러서 한번 사이트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마이 스케치업 사이트로 오게 됐고요. 스케치업 소개 한번 눌러서 다시 한번 스케치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도면을 이용하여 손쉽게 작업하세요. 그죠? 스케치업은 CAD 도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2차원 설계 도구 프로그램과 2차원 설계 프로그램과 다양한 호환이 이루어지고 또그 다양한 파일 형식을 뭐 임포트하거나 또 익스포트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3차원 지형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도구들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친숙하고 그 다음에 눈에 굉장히 그 익숙한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3D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도 되어 있네요. 단 10개의 도구만으로도 3D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의 또 다른 이제 강력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웨어하우스라는 기능입니다. 3D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스케치업의 어떤 유저들이 본인들이 스케치업으로 만든 어떤 그뭐 심지어 뭐 책상이 됐든 아니면 의자가 됐든 이러한 어떤 스케치업 유저들이 만든 여러 가지 어떤 모델링들을 서로 간에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여기 있는 3D 웨어하우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여러분이 직접 모델링하지 않고 않더라도 여기는 3D 웨어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모델링 소스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겠고요. 또 스케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 외에 다양한 어떤 플러그인들
우리 스케치업에서는 루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루비들도 여기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무료 버전이라든지 유료 버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전 세계 유저들이 올려놓은 다양한 어떤 모델링 파일, 모델 스케치업으로 만든 다양한 모델링 파일이다라고 여러분이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아웃풋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 파일 또는 영상 파일, 그리고 다양한 3D 포맷, 즉 3DS라든지 DWG, DXF, DAE, FBX, OBJ 등 다양한 어떤 다른 3D 그래픽과 호환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파일 형식으로도 우리가 내보내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타일 빌더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선의 형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매치 포토라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그 사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했던 매치 포토라는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찍으신 사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모델링 해줄 수 있는, 아니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떤 형상을 모델링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매치 포토 기능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기능인데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특히나 건축 분야에서는 어떤 리모델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BIM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우리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가진 어떤 객체들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수 있고, 뭐 모델링된 객체들은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유지 관리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전과 다른 정보를 포함한 3D 모델링을 이제는 스케치업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업에서는 STL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할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 STL 파일을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3D 모델을 자유롭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출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설계도서 폼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 스케치업 사이트에서는 10가지 정도의 제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스케치업에는 숨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다른 소프트웨어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매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자료실에 가보시면 SKUP 다운로드라는 탭이 있겠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2018 또는 2018의 영문판 또는 한글판으로 여러분들이 맥용 또는 윈도우용으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학습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트림블 스케치업 2018 버전을 여기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셨다면은 30일 정도의 사용 기간을 가지는 스케치업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시게 될 텐데요. 설치를 하셨다면 당연히 바탕화면에 해당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됐을 텐데,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을 겁니다. 하나는 스케치업 2018이라는 아이콘이고요. 또 하나는 레이아웃 2018, 하나는 레이아웃, 아니 스타일 빌더 2018이라는 아이콘이 세 개가 설치된 걸볼수 있겠고, 각각 독립된 프로그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스케치업이라 그러면 현재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스케치업에서 만들어진 3D 모델링을 자유롭게 배치를 하고, 아니면 또는 어떤 특정 폼에 배치를 하고 설계 도서화 시키는 것이 바로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스케치업에는 다양한 어떤 스타일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어떤 선의 어떤 그 스타일들, 선의 스타일을 이용해서 스케치업의 모델링의 어떤 다양한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스타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스타일 빌더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 소개와 설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하고 이해 나눠봤는데요.
세 번째로서 이제 화면 구성과 그 다음에 사용자 툴바, 그 다음에 마우스 조작에 대해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을 띄우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기 이전에 스타팅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타팅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템플릿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을 하고 들어오게 될 텐데, 템플릿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 환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기본 환경에서는 이런 어떤 화면의 어떤 색상뿐만 아니라 아이콘의 어떤 배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밀리미터로 할 것인지, 때로는 인치로 할 것인지, 뭐 피트로 할 것인지, 센티미터로 할 것인지 등등의 단위에 관련된 어떤 설정도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 툴바는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주 사용되어지는 아이콘들을 따로 모을 수가 있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 툴바 외에 또 다른 툴바들 여러분 넣었다가 다시 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작업 공간에서 3D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마우스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있는 스케치업 2018이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업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Welcome to SketchUp이라는 스케치업 프로 2018의 스타팅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스타팅 화면의 구성은 보시면은요, Learn 배울 수 있는 곳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보통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우측 하단에 있는 스타트 유징 스케치업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유징 스케치업 버튼을 여러분이 누르시게 되면 잠시 후 앞서서 여러분들이 PPT 파일에 보셨던 스케치업 화면이 여러분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스케치업의 화면이 나타나게 됐고요. 위에 보시면 언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목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탭을 여러분이 클릭을 해 보시면 각각의 풀다운 메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도구막대가, 툴바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화면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작업 화면이 되겠습니다. 작업 화면에는 보시면 빨간색과 녹색과 청색의 줄이 있는데요. 이 줄은 우리가 이제 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빨간색을 우리가 X축, 그 다음에 녹색을 Y축, 그 다음에 파란색을 Z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빨간색과 녹색은 우리가 2차원적인 어떤 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청색축은 우리가 3차원 축을 얘기할 수 있는데, 스케치업은 굳이 이 축을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려지는 방향에 따라서 돌출되는 어떤 축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빨간색 축은 X축, 녹색 축은 Y축, 그 다음에 파란색 축은 우리 Z축이라고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는 뭐냐 하면은, 버전마다 항상 캐릭터가 틀려져요. 그런데 이 캐릭터는 어떤 모델링의 어떤 기본 사이즈의 어떤 그 감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샘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뭐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어떤 명령으로 수행하게 되시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measurement라고 그래서 수치를 여러분들이 입력하거나 아니면 어떤 객체를 움직이거나 어떤 작업을 할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수치값이라든지 좌표값들이 이 measurement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마치 서랍장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트레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작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트레이를 클릭해서 열어서 다양한 어떤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사용 툴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빛날의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이 툴바는 바로 이제 Getting Start라는 툴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카메라라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 카메라 툴바를 다시 꺼낼 수가 있겠고요. 좌측에 보시면 점점점점 표시가 이렇게 줄이 있죠, 그죠? 얘를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끌어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단일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툴바로 이렇게 꺼내서 쓸 수도 있고요. 다시 이쪽에 끌어서 여기다 붙여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은 뷰라는 게 있죠. 얘를 눌러서 이런 뷰 툴바를 기존에 없던 툴바죠. 꺼내서 다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라지 툴셋이라는 요 부분을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좌측에 긴 막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드 메뉴로 여러분들이 구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툴바를 쓰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 모델러들은 이렇게 좌측에 있는 막대 수직의 막대 툴바를 꺼내놓고 이게 바로 이제 라지 툴셋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꺼내놓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위에 있는 툴바들은 뭐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끄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대로 두셔서 여러분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이 툴바들을 꺼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용자 툴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툴바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툴바를 하나 만들 수가 있으세요. 자, 그건 어떻게 만드냐면 빛날의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두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시면 툴바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New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필요 없는 것은 선택을 하셔서 Delete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드시려면 여기 있는 New를 눌러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1234라는 이름의 툴바를 이름을 정해주고 OK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빈 어떤 툴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lt를 누르시고 여기 있는 아이콘을 끌어다가 왼쪽 버튼 눌러서 끌어다가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여지는 아이콘들을 담아서 여러분들만의 툴바를 만들어질 수가 있으세요. 다시 원래대로 가시려면은요, 여기 보시면 Reset All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눌러주셔서 Yes를 눌러주시면 자, 다시 여기에 넣었던 아이콘들이 다시 요 위에 생성되는 걸볼수 있겠고요. 그러면 얘는 뭐 따로 X를 눌러서 다시 닫아주시면 되죠. 그죠? 다시 아까 전에 1, 2, 3, 4를 여시려면 여기 1, 2, 3, 4라는 툴바를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 있는 툴바 위에 다시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되어지는 아이콘들을 모은 이 툴바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삭제를 하시려면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딜레이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기 위에 상단에 빛나는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툴바로 가셔서 뉴를 눌러서 여러분들만의 툴바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우스 조작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휠 마우스의 휠을 바깥으로 밀어내시면 화면을 확대시킬 수가 있겠고요. 휠 마우스의 휠을 안쪽으로, 몸 쪽으로 여러분 돌리시면 화면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보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이러한 객체가 있다라면 휠을 돌리시면 확대가 되고요. 휠을 다시 몸 안쪽으로 돌리시면 축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확대시킬 때도요, 여러분들 마우스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캐릭터의 머리 쪽에 이렇게 두고 휠을 확대시키시면 휠을 돌리시면 이 마우스 포인트 있는 쪽으로 이제 화면이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휠을 돌리실 때도 중요한 거는 이 마우스 포인트가 어디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그 확대되는 어떤 범위가 부위가 틀려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휠을 꽉 눌러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오비 기능, 즉 돌려보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객체를 관찰할 때 많이 쓰겠죠, 그죠? 휠을 꽉 눌러 주시면. 그런데 이렇게 그냥 어떤 객체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요, 전체적인 객체를 대상으로 이제 돌려보기, 즉 관찰하기가 가능한데, 어떤 특정한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걔를 중심으로 해서 돌려보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위치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캐릭터의 머리 부분에다 올려놓고요. 휠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머리 있는 부분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화면의 중앙에 정렬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 객체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휠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 사각형 객체가 화면의 중간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손바닥이 나타나면서요. 화면을 여러분들이 이동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작업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던 객체라면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끌고 오시면은 내가 원하는 화면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얘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객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작업상 용이하게끔 화면을 이동시킨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외에 뭐 마우스 기능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러분들과 함께 총 다섯 가지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죠? 스케치업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스케치업에 대한 설치, 그 다음에 화면의 기본적인 구성, 그 다음에 사용자 툴바, 그 다음에 마우스 조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